안녕 곰곰이들, 나는 안다야. 이렇게 냅다도 반말 모드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또 돌아온 학생 메이크업을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 내가 이전에 올영템으로 하는 학생 메이크업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더라고, 찍은 지. 그래서 새로 좀 업데이트된 그런 올영템들로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학생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에 이렇게 계약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잖아. 마스크를 벗고 하는 찐 계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오늘은 생얼 메이크업은 아니고 그냥 딱 했을 때 뭔가 학생 친구들이 하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 올리브영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부터 해서 베이스, 색조 제품들까지 내가 하나하나 좀 추천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 우리 활못 똥손 학생 친구들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라고. 오! 이거는 닥터지의 에어클리어 스팟포 페이스 세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내가 전에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되게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쓰고 다양한 루틴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트러블 케어에는 이제 유분만 관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엄청 많이 깨달았거든. 그래서 피지랑 각질은 좀 순하게 케어를 하고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팟 제품을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게 바로 요 친구. 뚜껑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제형을 보면은 약간 살짝 갈색빛이 도는 쫀득쫀득한 이런 쫀쫀한 제형의 그런 세럼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뿌려가지고 발라주면 돼. 이게 스팟 세럼인데 단순히 여드름 스팟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이렇게 바르면서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상에서 생기는 피지 케어도 할 수 있고 트러블 케어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럼이야. 그래서 나 같은 트러블 피부도 그렇고 민감성 피부도 그렇고 데일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이렇게 이제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은 이게 촉촉하지만 끈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도 좋고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아. 일단은 저자극 약산성 포뮬라라가지고 안심하고 써도 되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받았고, 그리고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받았고, 거기다가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민감 피부도 사용을 하기가 아주 좋아. 아, 그리고 이 에탄올도 안 들어있어. 원래 세럼에 에탄올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 많거든? 근데 나는 원래 에탄올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바르면 피부가 좀 엄청 붉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에탄올 안 들어있는 제품들을 보통 많이 찾는데 이게 에탄올도 프리여가지고 추천할게. 자, 여기서 내가 얘들아 영업 좀 할게. 80ml 대용량 요 기획 세트가 3월 한정으로 출시가 됐어. 이게 기존이고 이게 대용량. 이게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도 좋은 스팟 세럼이라고 했잖아. 근데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에는 좀 양이 부족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 이 기획 세트를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할인가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29,000원에서 19,9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어. 이번 올영 세일에서 꼭 쟁여야 할 제품 중에 하나로 장바구니에 이렇게 쏙 넣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쓰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올영 추천템 하는 김에 하나 같이 넣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 이거는 닥터지 에이클리어 밸런싱 버블폼이라고 하는 버블폼 제품인데, 이게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어가지고 거품이 되게 쫀쫀하고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 부드러워서 세안하기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나 같은 여드름성 피부인 친구들이나 피부가 좀 약한 학생 친구들도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크림 제품 하나 발라줄게. 수분크림도 되게 많아서 뭐가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고 순한 친구를 선택을 하자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져왔어.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되게 잘 사르르 녹는 그런 수분크림이야. 그래서 메이크업 그냥 전에 발랐을 때 막 무겁지도 않고 수분감도 잘 넣어주더라고. 이것도 민감 피부 사용하기도 좋고 피부 건조한 친구들도 사용하기도 좋아.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도록 잘 흡수를 시켜줘. 다음에는 선크림. 라로슈표제의 좀 톤업 선크림이거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톤업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두껍게 발리지 않도록 손등에다가 이렇게 짜서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퍼뜨려서 퍼프로 발라줄게. 퍼프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선크림을 좀 얇게 바를 수가 있거든. 남은 약으로 눈 쪽에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고, 이렇게 일단 선크림을 가볍게 한겹 발라줄게. 이제 바로 쿠션 하나 사용을 해줄 건데, 오늘 사용할 쿠션은 짠! 얘들아, 내가 어뮤즈 쿠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봤는데, 내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사용을 많이 한 쿠션이 요 쿠션이더라고. 그만큼 완전 찐 쿠션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뮤즈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어. 요 쿠션 이름은 어뮤즈의 듀 파워 비건 쿠션이고, 내가 요거를 출시하기 전부터 테스트 때부터 계속 써봤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원래 어뮤즈의 쿠션이 요렇게 있었거든? 얘는 이제 커버력은 조금 약하지만 촉촉하고 피부 표현이 예쁜 그런 쿠션이었고, 요거는 커버력이랑 밀착력은 강하지만 조금 매트했던 그런 쿠션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요 쿠션이 딱이두 가지의 중간 정도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커버력이 너무 아쉽고, 아, 얘는 너무 매트한데 싶었던 친구들 써보면은 아주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쿠션. 이제 열어보면은 요렇게 핑크 모양의 퍼프가 들어있어. 근데 이 퍼프는 이슬방울 같은 모양이거든? 그래서 이 끝에가 살짝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얼굴 굴곡에 맞춰서 표현하기가 좋더라고. 컬러는 총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고, 나는 항상 잘 쓰는 2호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 여기 이렇게 쿠션을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게 균일하게 묻어져서 나와. 그리고 뚜껑에다가 양 조절을 꼭 해줘.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 그래서 보면은 커버력 있게 올라가지? 원래 좀 이렇게 촉촉한 글로우 타입의 쿠션은 지속력이랑 좀 커버력이 아쉬운 경우가 많잖아. 근데 요거는 3중 파워 레스팅 효과를 넣어서 좀 24시간 동안 요 쿠션이 지속이 될수 있도록 지속력을 많이 높였다고 해. 이렇게 이제 반만 싹 발라봤는데 어때, 얘들아? 커버력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광도 좀 예쁘게 돌지 않아? 여기 반쪽도 한번 더 발라볼게. 아니, 진짜 쿠션 너무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테스트할 때부터 있잖아, 테스트 제품 더 보내주면 안 되냐고, 내가 쓰려고 더 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줄게. 사실 이 정도로만 해도 많이 엄청 가려졌지 않아?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그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어뮤즈 쿠션 중에서 선 기능이 가장 높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피부 보호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쿠션을 소개해주고 싶었어. 요 쿠션들이랑 마찬가지로 프랑스 이브 비건도 인증을 했고, 요것도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3월 2일에 단독 선론칭을 하거든? 그 기념으로 이렇게 귀엽게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보면은 여기에 본품이 들어가 있고, 얘랑 좀 비슷한 용량을 가진 귀여운 포켓 쿠션이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는 파우치 같은 데 넣어서 수정 화장할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기획 세트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쿠션은 요 정도로 발라주고, 커버가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여기 살짝씩 보이는 요런 흉터들은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포인트로 올려줘서 커버를 해줄게. 요거는 아까 선크림 바를 때 사용했던 퍼프. 요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 아, 얘들아. 올리브영 가서 이거 사라. 이거. 필리밀리 스펀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80개 들어있거든? 내가 영상에서 요 퍼프 쓰는 거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요게 가성비 좋아. 그냥 선크림이나 뭐 크림 같은 거 바를 때도 좋고, 이렇게 컨실러 같은 거 블렌딩 하기도 좋아. 심지어 내가 이거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안 없어져. 아직도 많이 남았어. 오늘 올영 추천템이니까 같이 한번 쓱 넣어봤어, 내가. 그럼 베이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줄게. 오늘은 계약했을 때 예뻐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제 첫 만남에 짝꿍한테 이제 마이쮸스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거 아니야? 체육복 안 가져왔다 이러면은, 어? 남자애가 막, 너 입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벗어서 주고. 얘들아, 미안해. 내가 여중여고 미대 나와가지고 몰라. 내 로망을 깨지 말아줘. 주책이다. 그다음에는 브로우 그려줄게. 요 브로우 내가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 좀 많이 썼는데, 요거 진짜 괜찮더라고.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디자인이거든? 휘어져 있으니까 이게 잡기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소프트 브라운 컬러인데 조금 밝은 브라운이거든? 머리 조금 밝은 친구들이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흑발인 친구들이 사용하기도 좋아. 그래서 요걸로 한번 눈썹 그려줄게.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줄게. 나는 학생 메이크업에서 포인트는 눈썹이 너무 진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
눈썹이 너무 진해지면 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다른 메이크업도 같이 좀 진해질 수가 있어서 눈썹은 좀 최대한 연하게 그려주고 다른 거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눈썹이 너무 비어 보이면 그때 좀 더 진하게 해줘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하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게 잘 그려지지 않아? 이거 브로우도 진짜 추천해. 눈썹은 이런 정도로 그려줄게. 그리고 오늘은 쉐딩 먼저 해줄게. 쉐딩은 내가 잘 쓰는 투쿨포스쿨 제품. 좀 밝은 컬러들 위주로 사용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잡아줄게. 일단 나는 여기가 조금 진한 편이거든? 여긴 딱히 안 건들고 끝에 부분 위주로 쉐딩을 많이 해주는 편이야. 이렇게 이 끝부분에 살짝 쉐딩 해줄게. 그리고 여기 눈썹 밑에도 살짝만. 그리고 큰 브러쉬로 이것도 밝은 부분만 좀 묻혀서 라인만 좀 살려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쓸어줄게. 이 정도로만 쉐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이라이터는 컬러그램 거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하이라이터가 내가 전에 그 한번 리뷰해서 보여줬었는데 괜찮더라고. 요즘 잘 쓰고 있어. 근데 이게 하이라이터가 반짝하게 잘 보이는 하이라이터여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작은 브러쉬로 살짝만 묻혀서 포인트로만 올려줄게. 영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딱 중앙에만 살짝. 콧대에도 이렇게. 어때 얘들아? 이렇게만 해도 되게 코도 높아 보이고 자연스럽지 않니? 그리고 눈 앞머리 필수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게. 오늘 가져온 아이 팔레트는 이거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오트 라떼라고 하는 컬러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쉬머한 펄 있고 베이스 컬러 있고 음영 잡는 컬러 있고 글리터 있고 아이라인 대용 컬러 그리고 쉐딩 컬러 블러셔 컬러 다 있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가지고 왔거든? 나는 이 컬러로 먼저 베이스 깔아줄게. 눈 전체적으로 베이스 를 깔아줘. 눈썹보다는 좀 나가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생 궁금이들은 또 너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음영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로 이제 음영을 넣어줄게. 이거는 아까 사용한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거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음영 잡기 좋아. 눈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음영을 잡아줄게. 그 다음에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여기 밑에 애교살 음영 같은 거 잡기도 좋고 눈 앞쪽이랑 뒤쪽 부분 쌍꺼풀 쪽을 좀 진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더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완전 진한 컬러. 이건 이제 아이라인 대용으로 조금 사용을 해줄 건데 이런 진한 컬러는 좀 가루가 잘 날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바를 때 약간 이렇게 가루를 좀 눌러서 뭉개줘야 돼. 그냥 이렇게 아이라인 대용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계약 메이크업인데 너 냅다 아이라인 빡 하면 조금 그렇잖아. 꼬리 쪽 이렇게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살짝만 언더 쪽도 채워줄게. 이거는 너무 진하지 않게 살살살살 삼각존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채워줘. 그다음에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줄게. 뷰러는 그냥 속눈썹 빡 찝어줘. 나는 속눈썹이 학생 메이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마스카라가 엄청 강하게 되어 있진 않더라도 깔끔하게 올라가 있어야 되게 메이크업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속눈썹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찝어주고 베이지크 마스카라 사용해줄 건데 얘가 좀 가볍게 발리는 스타일이어서 이걸로 해줄게. 이렇게 조금 가볍게 양 조절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속눈썹을 너무 빡 살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속눈썹을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과하게 엄청 뭉치거나 너무 심하게 길어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되게 가벼운 느낌이야. 그래서 화알못 친구들이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 양 조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마스카라는 이렇게 쓸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는 오늘 안 할게. 언더까지 하면 너무 이렇게 빡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만 끝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아까 이 팔레트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쉬머한 펄 사용해줄게. 눈두덩이 위쪽에 살짝만 올려주고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만 터치해줄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요 9호가 어느 메이크업에나 좀다잘 어울리는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샴페인 색깔인데 좀 피치빛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 그래서 요걸로 애교살에 한번 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살짝만, 너무 과하지 않게. 어때? 애교살 빡 살아났지? 그리고 다시 요 팔레트? 요 팔레트에 이제 요 블러셔 컬러 이거 사용해 줄게. 영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딱이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뽀잉뽀잉하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나는 블러셔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블러셔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 삐아 블러셔. 삐아 블러셔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이렇게 조그매서 들고 다니기도 좋아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와봤어. 요거는 이렇게 채도가 살짝 있는 편이어서 좀 포인트로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보다 조금 더 영역을 작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블러셔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어. 뽀용뽀용하게. 이 블러셔도 추천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립. 이거 컬러그램의 오버립 메이커이거든? 입술 라인 좀 변경하거나 입술 확장시켜줄 때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한쪽에는 입술 컬러랑 비슷한 컬러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음영 잡기 좋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컬러로 입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사실 학생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컬러를 강하게 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입술 자체를 좀 예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입술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나는 그냥 입술 외곽 쪽에는 이렇게 다 발라줘. 베이스 컬러 바르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블렌딩 해주면 돼. 여기에 입술 라인이 좀 어두운 사람들도 잘 커버가 돼가지고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으로 음영을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입꼬리 쪽이랑 그리고 입술 밑에.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먼저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준 다음에 평소에 잘 바르는 립 같은 거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가져온 거는 요거. 롬앤의 이제 유명한 제로 매트 립스틱인데 맑은 코랄 레드 같은 컬러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 이렇게 발라줄 수가 있어. 너무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이크업 끝! 그럼 일단은 머리를 한번 다시 만져주고 오도록 할게. 슉! 자,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어. 어때? 머리는 그냥 학생 느낌 나게 앞머리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살짝 말아줬어. 좀 영해졌니, 얘들아? 그래서 오늘은 새로 좀 업데이트된 나의 올영 추천템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내가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랑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로 메이크업 한 거니까 이번 올영 세일 때다 같이 달려가자. 오늘 완전 꿀템 많이 알려줬다, 진짜로.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이제 존댓말 하는 안다로 다시 만나. 그러면 안녕.